Times. 네, 작년 여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혹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한? 네. 계속 추웠죠? 네. 근데 오늘은 이 정도면 진짜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영하 7도예요. 네. 네. 근데 네. 선생님 지금 반팔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깔깔이 하나 입었어요. 진짜 그 저희 크리스마스 때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에 떨어진 날.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추워서 어떻게 살지 사람이 이럴 정도로 너무 추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뭐 한 영하 한 6, 7도까지는 뭐 이런 반팔로 선선하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저희 밖에 테라스에 예, 그 수도가 완전 외부로 노출돼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 수도 얼까봐 득달같이 물 뚝뚝뚝뚝 틀어놨는데 예. 이제 거기도 이제 상황을 보니까 영하 10도 밑으로 안 내려가면 얼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영하 10도를 찍으면 이제 그때 나가서 좀 틀어요. 그 전까지 한 영하 7도, 8도 이 정도까지는 콸콸콸 나옵니다. 따뜻하면 콸콸콸 식세기도 잘 돌아가고요. 아주 잘 나와요. 좋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혹한이기 때문에 장점인 것이 이제 해충 그리고 어떤 큰 독충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뭐 어류 게. 어류도 다 죽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태계 교란종들 중에 이제 엄청나게 번식 많이 하는 식물들. 네, 그거 다 특히 죽죠. 불의 옥잠 이런 애들이 네, 사실 외국에서는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 강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저기 보기 좋은데 그걸 왜 수질 좋게 해주는 그냥 수생 식물. 이 한해살이풀 예. 겨울에 다 죽어버리거든요. 예, 그냥 확 죽어갖고 그리고 이제 해충 알들도 겨울에 다 죽고 다 그래서 죽고. 겨울이 따뜻하면 우리나라가 그 다음 해에 봄 여름에 해충이 어마어마하게 창궐하죠. 그래서 사실 겨울엔 추워야 돼요. 사람이 예. 죽기 직전까지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우리가 그 다음 해에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담금질을 예.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강하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한테 좀 대들지 좀 말아야. 그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한테 왜 대드나? 생각하면 참 그래요. 예.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네,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40도야 40도.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래. 그렇죠. 겨울에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래. 네. 말도 안 되는 나라죠. 네.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신 기자 들어왔을 때 영하 20도였는데 나갈 때 20도였다고. 한 달 만에. 40도. 2월에 들어서 3월에 나가는데 40도에 네. 기온차를 체감하고 나가서 이 나라 뭐냐고. 예, 올림픽 시리즈인데 올림픽 얘기 참 잘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지금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이해서 네. 또 올림픽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올해 지금 뭐 중국에서도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제설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 환경 문제가 또 계속 요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문제 없이 잘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그 중국이 그래도 그 일본 그때 네. 올림픽보다는 네.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었는지 침대에 신경을 엄청 썼더라고요. 침대가 이게 스마트 침대요. 오, 이렇게 되고. 그때 일본이 골판지 침대를 욕을 엄청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만들면 되죠. 팬더 박스로.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한중일 참 이 재밌는 네. 관계예요. 정말. 잘 죽게 있어. 네. 네, 뭐 홍보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시죠. 저 3월 9일 날 공연합니다. 드디어. 오. 2년 몇 개월 만에. 예. 아, 좋은데요. 예, 저기 저 숙대 입구 앞에 있는 블루스 소사이티 시어터에서 네네. 3월 9일 날 공연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진짜 축하받아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공연 하셔야죠. 하셔야죠. 이제 하셔야죠.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죠. 네, 이제 어쿠스틱 공연도 우리 명음 교수랑 하는 것도 이제 좀 오프라인으로 좀 확실하게 할 것이죠. 맞아요. 번. 지금 온라인으로 네. 한 지는 벌써 몇 달이 됐거든요. 네, 그 좀 하는 건 좋은데 좀 짜증나죠. 그거 막 답답하고. 그 뭐랄까 사람이 그 온라인 그 세계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댓글로 막 박수 올라오면 좋아. 그죠 좋아. 외롭지도 않고 그죠 네, 좋아.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좀 서글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혹한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에 안전을 보장받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바로 또 춘삼월에 여러 좋은 공연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동안의 겨울 잘 버티시고요. 네. 그 겨울을 또 우리 보내는 마음으로 올림픽 화이트, 동계 올림픽 화이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완전히 같은 모델인데 시리얼 넘버만 다른 제품이고요. 저희가 뭐 무게, 다른 무게도 네. 10g도 차이 안 나더라고요. 네, 무게가 딱 10g 차이 납니다. 네. 3.38, 3.39. 자,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이 이제 얼마나 더 까져 있느냐의 문제고요. 이쪽에 이제 그 두께감 같은 것도 여기는 이 나뭇결이 조금 드러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고요. 여기 썬버스 색상이 좀 많고 그리고 이쪽에 새끼 손가락도 이 사람은 조금 새끼 손가락이 움직인 범위가 적은 반면에 이 사람 새끼 손가락을 굉장히 다채롭게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뭐라는데 이렇게 까지지? 이렇게 하잖아 이거 여기. 이거. 아하 이렇게 하고 새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컨트리 같은 걸 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새끼 놓고 연주하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도 네. 이분이 이제 그 밑에다가 골든 바지 같은 걸 많이 입으셨나 봐. 깎이나 봐요. 여기 깎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위에도 네. 뭐 이렇게 까끌까끌한 여기, 옷을 여기 이렇게 치렁치렁한 걸로 이렇게 하나 뭐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옷을 좀 세게 입는 사람이고 네. 이분은 좀 면 소재 위주로 네. 입은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이 손에 땀도 더 많아요. 네, 이쪽이 이게 좀 네. 기, 누렇게 산화가 바랬죠. 확실하게 됐고요. 이 사람은 바디에 땀이 많으네. 네, 여기 하얀데 누래. 예. 네, 후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버클도 이거 봐 훨씬 심한 버클 쓰죠. 살벌한 걸 쓰나 봐요. 이 사람은 여기 그냥 정말 살큰살큰 딱 네. 이렇게만 달아 있는데 뭐 버클 뭐 어떻게 했길래 뭐 여기 이거 저 오니가... 탄입대 아니야? 탄입대? 탄띠 메고 하는 거야, 탄띠. 아, 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약간 저기 그 기타 취미인 군 간부 네, 같은 느낌이고요. 간부 같은 느낌이고요. 네. 이 사람 좀 민간인 중에서 좀 거친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이 사람이 많이 해먹었네. 네. 이 사람 이걸로 뭘 하나 봐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쪽에 좀 약간 성의 없고 이 사람은 이쪽을 좀 많이. 네. 자, 이렇게 같은 헤비렐릭이라고 해도 디테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저희가 사운드 차이도 이따가 리어픽을 한 번씩만 딱 비교해 볼게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자, 730만 5천 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격 오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Made in USA 98.5cm 3.38에서 3.39 10g 늘었고요. 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44 플러스 2mm 두께 CP 플랫티드 뭐 77mm 피컵 같은 거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습니다. 네.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고요. 헤비렐릭의 라커 피니쉬 2위 그레이드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탑 메이플렉의 네, 오벌 C쉐입 뭐 구, 이거 다 로즈우드겠죠? 네, 60년대 오버 시쉐입에게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너 41.91mm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로 9mm로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오, AAA 그레이드 네, 같은 겁니다. AAA 그레이드 3A 그레이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우 톨프렛 핸드워운드 트위스티드 텔레픽업 2개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5863 텔레브릿지 스레디드 스틸세드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내가 A키를 쳤죠? 얘가 음량이 좀 작은가? 안 그렇군요. 똑같군요. 마샬이고요. 비교 한번 해봐야죠. 아, 요거 리어 픽업 마샬에다가 리어 픽업. 바로. 똑같네요. 그냥 똑같네. 네, 이거는 뭐 뽑기에 뭐 문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똑같은 사운드. 사운드? 네. 좀 징그러울 만큼 똑같네요.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네. 네. 사실 똑같은 게 맞죠. 똑같아요. 또 해야 되죠. 네. 야, 너 288 샀어? 너 망했어? 뭐 이러면 안 되죠. 어이.
듀얼리스트 좋다. 잘 되고 레드락 마샬 게인. 요청이 있습니다. 네. 마샬게인 한 번만 예로 더 쳐주시죠. 그럴까요? 네. 뭔가 약간 마샬게인이 뭐 느낌이 조금 이게 더 바스러지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차이가 기분 탓인가? 네. 똑같은 거 쳐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아, 뭔가 약간 다른가? 네 번 쳐보니까 똑같은데요? 네. 이건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 못하겠네요. 네, 네. 한번 이렇게 더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 공간계를 하나 넣어갖고 오 좋다. 좋습니다. 좋네요. 좋죠. 좋아. 좋게 지난 시간부터 네. 계속 좋았는데 좋겠죠. 예,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좋고 계속 비싸요. 예. 반주 해볼게요.
좋죠. 네. 네. 뭐 지난 시간에 다 들어봤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뭐 한 주평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집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텔레 오마카세 이렇게 됐어. 두 군데 다 먹으니 배부르네. 두 개는 사야 되겠다. 그러게요. 참.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81.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요, 평균 81. 똑같은 네. 거죠? 동점입니다. 요 전 모델하고 네,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즈텍 골드. 자,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같은 그, 거죠. 네, 올림픽 에디션인 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금메달. 네,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가격 동일하고 완전히 같은 모델의 색상만 다른 네. 네, 시리얼 넘버 555255. 555255. 네. 아, 시리얼 넘버 외우기 쉽네요. 아, 좋네요. 오늘 거는 555 첫 번째 게 555848. 두 번째 게 555288. 다음 시간은 555255. 다음 시간에 555555. 좋네요. 자, 다음 시간에 아즈텍 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